인천 강화군 교동에 위치한 관리형 낚시터로 두 개의 저수지로 나뉘어진 고구지. 다양한 수초대가 형성되어 있는 최상의 빌드로 헤비 커버 낚시를 한껏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른 아침 배를 타고 이곳을 찾은 김재우. 제가 지금 아침 일찍 도착한 이곳은 교동에 위치한 고구지입니다. 아, 오늘 타깃이 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교동권들이 이 마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앞에 마름이 있고 중간에 이쁘게 떼짱들이 또 있죠. 꼭 잔디밭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듬성듬성 부들이 있는데, 이 헤비커버 지역을 또 잘 공략하다 보면은 사이즈 굵은 배스가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 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새물일구라든가 그런 쪽에 버징, 피칭 해가면서 사이즈 좋은 배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조 전날까지 내렸던 많은 비가 배스의 활성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먼저 마름과 떼장이 가득한 작은 저수지 샘물 유입구 포인트를 노려보기로 했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다행스럽게도 좋은 물색을 보이고 있는데, 분홍색 쉐드웜을 노싱커로 사용해 배스를 노려보는 김재우. 캐스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첫 번째 입질이 온 듯한데. 야, 좀 큰 놈이 나와야지 거기서 이게 나오냐. 아이, 참. 스타트가 이게 뭐냐, 이게. 아이. 아, 이 새물 유입구라서 사이즈가 좀 좋은 녀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야, 30-6 정도밖에 안 되겠네. 지금 이 포인트는 작은 저수지에서 이 중간쯤에 새물이 내려가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해마다 이 사이즈가 자꾸 줄어요. 그전에 그래도 한 47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은 그 분들이 이 포인트를 아시나 봐요. 원래 여기서 딱 나오면 사이즈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야, 지금은 살짝 오픈워터라서 이카웜이라든가 아니면 테일이 있는 웜보다는 이렇게 살짝 미노우 형태 어세신이죠? 살짝 끌어주다 보니까 녀석이 바로 밑에서 뻑 하고 물었는데요. 바로 챔질 안 하고 살짝 내비둬 봤어요. 그랬더니 싹 가져가더라고요. 사이즈가 한 40은 넘을 줄 알았는데 좀 그래도 스타트 출발 좋습니다. 30cm 중반급 첫 배스다. 뜨거웠던 여름은 언제였냐는 듯 지나가고 어느덧 시작된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듯한데. 이 안에 한두 마리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이번엔 고구지로 흘러들어가는 작은 수로에서 탐색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오? 뭐 따라왔는데? 비의 영향 때문인지 뜨겁던 수온이 낮아지면서 녀석들의 활성도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듯한데. 물이 잘 가네. 이번에도 배스를 만나볼 수 있을지 배스들의 서식처인 샘물 유입구를 계속해서 노려보는데. 라인은 합사 지금 현재 2호스입니다. 아, 뒤집어졌죠? 와, 뒤집어졌죠? 야, 그렇지. 아, 정말 실망스럽네, 진짜.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이 새물입구에서. 야, 확 잡아당기길래 나 좀 사이즈 좋은 줄 알았더니. 아. 헤비한 태클을 무색하게 하는 작은 베스다. 이 새물이 유입되는, 아, 뭐 요런 포인트에서는 그래도 조금 좋은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아,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아, 지금 채비 쓰고 있는 게, 아, 라인이 지금 합사 2호입니다. 그리고 아, 쇼크리더를 한 1.5m 정도를 댔어요. 아, 합사 2호가 사실 이런 헤비 커버에서 순간적으로 챔질을 하면은 합사 2호도 잘 터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쇼크리더를 한 1.5m 정도를 대줬는데, 뭐, 이 정도 사이즈 베스들은 뭐 거의 무법듯이 쑥 나와버리죠. 아, 조금 더 이동해서 좀 더 좋은 사이즈의 베스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리는 포인트마다 베스의 입지를 받으며 포인트 탐색을 해나가는 김재욱. 내친 김에 수로의 끝자락까지 이동해보는데, 차가운 새물이 흘러드는 좋은 포인트다. 아, 리액션에 아, 반응이 없네. 얘를 눈치챘나 보네. 그렇지. 아우. 계속해서 유혹해 보는데. 야, 나 채를 준비했거든. 그러나 유혹을 뿌리치고 마는 여사. 야, 치사한 놈. 또 한 번 덤비고 마는 거야? 아쉽게도 챔질까지 이어지지 못한 상황. 이번엔 빅베스가 은신할 만한 커다란 나무 아래를 공략해보기로 했다. 자, 아, 요 물 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실패를 했고, 여기는 나무 밑에. 아, 이거 잠깐 그늘 지고 좋거든. 어? 야, 이거 어떻게 집어넣냐 이거. 아주 바람까지. 빼곡한 수초 사이로 캐스팅을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데. 좀 더 커진 사이즈의 베스를 만나볼 수 있을지. 오, 빙고, 빙고, 빙고.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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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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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걸리고 그래. 야, 알았다니까. 아, 정말. 그렇지. 낚싯대 부러진다. 자, 조금 굵어졌습니다. 자, 예. 자, 저 나무 밑에 살짝 그늘졌죠? 뭐, 한 1.5m 정도 끌었네요. 싹 끌다 보니까. 또 이게 피렘인 줄 알고. 덮치는 거죠. 자, 씨. 그게 그렇게 맛있냐? 응? 자. 채색 좋은 30cm 중반의 베스다. 뭐, 40 안 되겠네요. 한 37 정도 되겠네요. 어, 조금 사이즈가 굵어지고 있는데요. 이 커버 낚시의 또 매력이 요런 데 있죠. 캐스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 두 번, 세 번 뭐 넣다 보면은 정확하게 캐스팅이 들어갔을 때 일단 감이 오죠.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 베스는 나온다는 거. 자, 사이즈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좋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수온이 안정적으로 내려가면서 녀석들의 활성도가 좋아진 듯한데. 조금씩 커지고 있는 씨알의 베스를 확인하면서 좀 더 힘을 내보기로 하는 김재욱. 런커급 베스를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포인트를 이동해보기로 했다. 비가 많이 왔어요. 한 5-60mm 정도 오다 보니까 뭐 그전서부터 이 교정권들은 다 거의 만수였는데, 일단은 뭐 새물이 막 내려오고 그러니까 활성도는 굉장히 좋아요. 다니면서 포인트마다 확인해보면 다 베스는 있거든요. 좀 더 좋은 포인트 자꾸 이제 가면서 캐스팅을 해봐야죠. 아, 여기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 얘들아, 이 사이드에 바짝 붙은 놈 없나? 톡! 하고서
이번에는 개구리 밥으로 잔뜩 뒤덮인 포인트를 노려보는데 다시 한번 녀석들이 분홍색 웜에 반응을 보여줄지. 개구리 풀이 쫙 깔려있고 분명 여기도 샘을 유입군데. 자, 이곳 역시 샘물이 유입되는 포인트. 이번엔 40cm급 배스를 만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쭉 하고 그냥 빨고 가야지. 빠르게 액션을 주어가며 개구리풀 사이에서 입질을 유도해보는데. 아우, 개구리풀들. 아우, 아주 이뻐. 자, 여기도 뭐 마치 샘을 유입구잖아. 자, 오케이. 야, 일로와. 야, 만다 이게 아주. 일로와. 루알루알루. 오, 알았어. 예, 입이 좀 커졌는걸. 오. 예. 아, 이 개구리 밥. 개구리 풀에서의 또 낚시가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예. 괜찮은 씨알의 녀석이다. 41에서 한 2 정도 나오겠네요. 야, 이 개구리 풀에서 살짝 끌어주면은 먹기 전에 개구리 풀이 싹 갈라지거든요. 갈라진다는 거는 이미 웜을 먹으러 왔다는 거거든요. 야, 역시나 쉐이킹을 싹 해주니까 울렁하면서 싹 먹고 가는 거죠. 아, 이 채색 좋습니다. 자, 고구지는 작은 젖을 지금 둘러봤는데요. 작은 젖은 이제 뭐 거의 다 둘러본 것 같고요. 나올 만한 포인트들은 다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사이즈를 위해서 포인트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샘물류 있고 이거 꼭 나오는 날이거든 이거. 아유, 이거 개구리 푸발고 딱 좋아. 아, 샘물류 입구마다 다 있어요. 지금도 뭐 한 두 마리 정도 더 뽑고 가야 되는데 일단 작은 젖수지 많이 던져봐서 이번에는 큰 저수지. 큰 저수지 한번 던져볼려고. 작은 저수지에서 마리수 조가로는 충분히 손맛을 본 김재우. 탄력을 받아 런커급 배스를 만나기 위해 큰 저수지로 포인트를 이동해보기로 했다. 짙게 깔린 수초위를 버징으로 노려보기로 하는데. 이런 포인트는 세드원보다는 이런 이카웜으로 버징하다가 중간중간에 엣지 부분에서 폴링 한 번씩 시켜주면서 입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카웜이 또 멀리 나가요, 장타. 대신에 또 저 정도 비거리는 또 후킹이 안 돼요. 아, 자, 이카웜을 사용해 버징으로 공략해보는데. 자, 여기서부터. 배스들의 활성도도 좋고 산들산들 불어주는 바람에 빅배스를 향한 마음에도 기대를 가져보는데. 네가 풀어. 아이, 갈대를 딱 걸었냐 너. 야, 너 그거 터지면 안 돼. 갈대밭 속에서 녀석을 힘겹게 끌어내보는데 사이즈는 어떨지. 아주 작은 배스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사이즈 좋을 줄 알았는데. 이 갈대 사이 탁 넘어올 때 살짝 빨고 들어간 녀석인데 그렇게 포말이 크진 않았어요. 역시나 작네요. 에이, 좀 깜짝 놀랄만한 사이즈들이 나와야 되는데. 녀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빅사이즈의 배스를 만나지 못한 김재우. 계속해서 포인트 곳곳을 버징으로 공략해보는데. 하지만
채비를 점검해가며 녀석들을 노려봐도 이렇다 할 사이즈의 녀석은 만나지 못한 채 점점 쉽지가 않은 듯한데. 우와, 벗어. 야, 이 씨. 깊숙이 들어가니까 무는구나. 아니, 끊을라 그러는데 잡아당기고 그러셔. 아, 어느새 시간은 오후로 접어들고 다행히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는데, 거친 해비 커버 지역의 낚시인 만큼 합사라인에 목줄까지 맨 해비 태클을 사용하고 있는 김재호. 이번에도 입질이 왔다. 아, 자식,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힘을 쓰는 거지. 어? 아, 조금 크시군요. 아유. 역시나. 오, 한 40 정도 되겠네요. 39, 40 정도 되겠네요. 버징으로 올라온 40cm급 배스다. 멀리 캐스팅해서 버징 액션에, 아, 그 마름이 끝나는 부분 딱 그 엣지 부분에서 딱 나오죠. 뻑 하고서 뭐 만족할 만한 사이즈는 한데요. 딱 한 마리만 더, 사이즈 조금 요거보다 한 5cm 정도 더 큰 놈 딱 잡아보고 고구질을 떠나서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팍팍팍. 자식, 고맙다. 자, 새롭게 이동한 포인트는 인근에 위치한 동진포수로. 전날까지 내린 비로 인해 흙탕물에 가까운 물색을 보이고 있는데, 수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탐색을 해보기로 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이곳은 동진포 수로예요. 해안가 쪽으로 나 있는 수로인데, 중간중간에 마름들이 좀 있고, 현재 물색은 썩 좋은 물색은 아니에요.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근데 저수지 게임에서 뭐 40에 가까운 녀석들 뭐 몇 마리 만나봤지만은 조금 사이즈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권을 들어왔는데, 물론 뭐 물색은 탁하긴 한데, 그래서 약간 검은 계열의 검은 컬러의 쉐드웜을 썼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오늘은 배 시간이 조금 일찍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낚시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오후에 뭐 그나마 바람도 이렇게 조금씩 불어주고 그러니까 좀 힘이 납니다. 탁한 물색을 극복하기 위해 테일이 달려있는 검은색 쉐드 웜을 사용해 입질을 유도해보는데, 그때 야씨, 아우, 안으로 들어갔어. 힘을 쓰는 것으로 보아 제법 사이즈가 되는 듯한데. 야, 이걸 어떻게 뺀다니. 야씨, 아, 나올 거면서. 씨.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크기의 녀석. 일로 와. 야, 너 뭐 이렇게 맛있다고 양을 딱 지게도 물었다. 사이즈는 한 40급 되겠네요. 자, 동진포 수로에서 올라온 40cm급 배스다. 아, 이쪽은 동진포 수로 쪽인데요. 아직까지 빗물로 인해서 물색이 조금 탁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스 채색이 좀 얇죠. 아, 이 쉐드테일 살짝 그냥 폴링만 시켰는데요, 살짝 빨고서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놈이에요. 다행히 나오긴 나오네요. 저녁 피딩 타임을 앞둔 시간, 아쉽게도 본섬으로 돌아가는 대시간으로 인해 낚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마리의 배스라도 더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낚시를 해나가는 김제. 계속되는 입질에도 비슷한 사이즈의 녀석들만 모습을 드러내며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가 않고, 이대로라면 빅베스를 만나볼 수 있을지. 툭 하길래 깜짝 놀랐다. 아, 역시나 고기가 있으니까 또 물어주네요. 쉘로우 크랭크. 쉘로우 크랭크에 올라온 그리 크지 않은 또 한 마리의 베스를 확인하고 포인트를 이동해 보기로 하는데, 저 안에서 되는 거야? 어느새 낚시를 마쳐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어디로 가야 빅사이즈의 베스를 만날 수 있을까? 마지막 한 녀석을 노리기 위해 이번엔 마름이 두껍게 깔린 포인트를 공략해 보기로 하는데, 깜짝이야. 아, 먹이 활동을 한 자리 들인데. 먹이 활동을 한 흔적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추어버린 빅베스대. 계속해서 버징으로 수로 곳곳을 공략해보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약 30분 남짓. 이대로 교동에서의 낚시를 맞춰야만 하는 것일까? 신중하게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는데, 과연 마지막 한 번의 입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때 라인이 살짝 감기면서 녀석을 놓쳤습니다. 사이즈 좋은데 저거. 아, 이거 어떡한다니. 다시 한번 재도전. 아, 바늘까지 살짝 빼놨는데. 아, 아까워. 예상치 못했던 라인 트러블에 아까운 녀석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배를 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초조해져만 가는데, 시간 없어요. 한 마리 나와줘야 돼요. 교동에서의 짧았던 하루를 아쉬움으로 마감하는데, 아, 많이 아쉽네요. 이 작은 수로, 인적이 드문 작은 수로까지 왔는데, 일단은 뭐 그 별다른 입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동은 6시 반이 막대기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찍 고구지에 들어가서 새물주입구에 있는 녀석들, 사이즈 뭐 한 40급 고 안 되는 사이즈들, 그리고 또 수로권 다니면서 한 40이 조금 넘는 사이즈들 배스를 만나봤는데요. 별다른 채비 없이 그냥 이카웜이라든가 새두엄, 노싱커로만 테스팅해서 끌어주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사이즈 한 40급 정도의 배스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 한 30분 정도만 더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배 시간 때문에 이만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아쉬울 때가